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오늘은 하지정맥류하고 만성통증 전기자극치료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울퉁불퉁한 그 다리의 라인을 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정말 그 통증이라고 하면은 뿌리가 뽑히지 않는 만성적인 통증을 떠올리실 텐데 오늘 통증과 하지정맥류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채널에 주목을 하시며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하지정맥류 그리고 만성통증입니다.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병원을 찾으셨던 지만 아직 해결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속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 다리가 이제 울퉁불퉁하게 혈관이 튀어나오는데 먼저 왜 생기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하지정맥류라는 것이 사실 30년 전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엔 하지정맥류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정맥피는 이제 노폐물을 싣고 이제 올라가는 혈관인데요. 피가 올라갈 때는 판막이라고 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판막이 이렇게 열려서 피가 쭉 올라가고 밑으로 이제 쏟아져 내려올라갈 때는 탁 닫히는 그런 판막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판막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밑으로 한 방울도 흘러내려오면 안 되는데 거꾸로는 역류라는 현상이 생겨서 혈관이 꽈리처럼 튀어 올라오는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원인은 뭐냐? 판막이 망가진 건데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망가지냐 하면 사타구니 있죠. 저희 병원 통계를 보면은 사타구니 쪽이 47% 그리고 뒤에 오금 쪽이 17% 정도 이게 판막이 망가져갖고 꼬불꼬불하게 다리에 지렁이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해요. 하지정맥류가 판막이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렁이처럼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혈관이 튀어나오기 전에 이제 초기 단계일 때는 하지정맥류에 걸린 것 같다, 질환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좀 요즘에 내가 피곤한가라고 그냥 생각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제 그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는 대부분 77%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뭐 이런 것이 이제 하지정맥류 증상인데 피곤하고 무겁고 또 화끈거리고 땡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77%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둬요. 그래서 다리 혈관 튀어나왔는데 그대로 사실 뭐 아프지도 않은데 뭐 내가 치료받을 필요도 없고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굳이 치료할 필요 없대더라 그래갖고 안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이 알려져갖고 하지정맥류 그냥 놔두면 저렇게 이제 심해져갖고 이제 시커멓게 썩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많이들 서둘러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빨간색으로 된 게 궤양인가요? 그렇죠. 다리가 썩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좀 진행이 많이 된 이후에나 좀 병원을 찾을 것 같은데 진행 상태에 따라서 좀 적절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치료는 요즘에는 이제 하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갖고 예전에는 입원해서 수술 치료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거의 다 시술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치료하고 저녁 때 집에 가는 외래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 치료법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이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이 모세혈관 같은 거 미용적으로 이 실핏줄이 터진 거 없애는 그런 치료법이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레이저로 그 이 판막이 망가진 부분에 이제 혈관을 쭉 태워서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밑으로 혈액이 이제 쏟아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 고주파 치료 그다음에 혈관 접착술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냥 순간 접착제를 혈관 속에 주사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예전에 100년 전부터 사용해왔던 혈관을 걷어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혈관 경화요법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 시행하는 치료법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치료법인가요? 실핏줄인데요. 30년 전에 이제 제가 초창기에 그
이 다리에 저렇게 보기 싫은 실핏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하얗게 보이는 것이 혈관 경화제라는 약물이에요. 아. 약물을 주사를 하면 지우개가 싹 지운 것처럼 제가 별명을 지우개요법이라고 오. 했는데 네. 그렇게 없어지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미용 치료에 속하죠. 저런 것들은. 아, 네. 저런 실핏줄이 이제 사실 생기게 되면은 다리를 네. 드러내고 좀 치마를 입는다던가 이런 게 좀 네, 불편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지우개 주사를 통해서 네, 혈관 요법. 경화요법.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네. 하지정맥류 초기에 치료가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사례를 사진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제 뭐 그 지우개요법으로 치료한 사례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기 싫은데 오른쪽이 잘 좀 검어서 잘 안 보이긴 한다. 저기 이렇게 좀 혈관이 없어진 모습이고요. 네. 지금 후에 사진이 조금 어두워 보이네요. 네, 네. 다음 거 보시면, 예, 그거는 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없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지우개요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건 수술하지 않고 레이저도 안 쓰고 주사만으로. 네, 주사만으로 이제 없애는 그 치료법인데 제가 한 30년 전에 한국에 처음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네. 30년 전부터 지금 이제 이 혈관 네, 경화요법 맞습니다. 지우개 주사 네, 저건 기본 치료가 돼서 이제 정맥학회에 창립하면서 많은 회원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같이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사실 이 다리의 통증도 문제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좀 고민이 많으셨을 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이제 하지정맥류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벌써부터 전화와 네. 문자를 저에게 많이 주고 계셔서 네네네. 저희가 시청자 한 분과 바로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네. 네, 어디가 어떻게 좀 안 좋으신가요? 아, 제가 다리가 네. 다리가 너무 막 뭐라 그래 너무 통증이 와가지고 너무 아 통증 예예 예. 네 예. 머리에 쥐가 나고 막 심장이 네 숨이 멎을 것 같아서 막 심장마비가 이렇게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네 그 정도로 너무 너무 아파서 제가 지금 병원에 갔더니 저한테 그 무슨 아니 그 무슨 약이지? 아, 약을 네. 드셨어요? 아, 네네. 네네네. 저, 그, 유기릭병 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환자들이 먹는 약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 네, 제가 그걸 안 먹으면 나를 꼬박 새거든요. 아, 네. 그, 제가 이거를 계속 먹을 수는 없고, 그때 그 순간에는 먹으면 잠을 자니까. 네, 진통제 처방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일단은 네네. 뭐 제가 정확하게 뵙지를 못하고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조언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 좀 아시고요. 일단 네네. 하지 정맥류가 있을 때 다리가 무거운 증상은 있으실 수 있고요. 심한 네네. 경우에는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근육 통하고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지만 요거는 하나는 하지 정맥류, 하나는 근육통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신 경우는 정맥류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아리 통증으로 네. 호소를 하실 경우에 근육통. 근데 주로 아프신 데가 장단지 쪽으로 아프세요. 그래서 장단지 쪽으로 이렇게 쥐가 나면 되게 아파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거는 정맥류 증상일 수도 있지만 약 5%. 나머지 95%는 좌골신경통에서 내려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네. 이제 좀 이따가 통증에 대해 다룰 때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아 조금 이해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감사합니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아 네. 네. 혹시 이제 시청자님께서 그런 네네. 진통제 같은 경우는 계속 먹어도 되는지 복용을 해도 되는지 그거 이제 여쭤보셨는데 저는 치료 자체가 진통 소염제를 끊고 시작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드시면은 아무래도 위장장애도 생기고 뭐 간장도 나빠지고 콩팥도 나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통 소염제는 2주일 이상 드시지 마세요. 그래요. 아. 저는요 항상 모든 네. 분들한테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면 진통제부터 끊으세요. 오. 그것이 2주일 동안 해서 효과가 없을 때는 그 약은 몸에
약이 되는 것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도 2주 정도 복용을 좀 권유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네. 좀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가 넘어갈 거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조금, 시청자님이 네. 내용을 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는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지정맥류 초기를 저희가 다뤄봤는데 이제는 네. 이제 중기와 말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점점 네. 심해지면 판막이 심해지면은 내가 갈 곳이 없어 피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이게 돼요. 아. 고이게 되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라면발 우동발처럼 저렇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기를 라면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4기를 우동발처럼 튀어나왔을 때, 이럴 때가 이제 그 중증 하지정맥류 중기 중간 네. 정도 단계라고 보고요. 네. 이럴 때는 주로 치료가 레이저 치료로 많이 해요. 레이저 치료로 해서 판막이 망가진 곳을 이 폐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모습을 보시면 여기 좀 혈관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 후에 없어진 거가 보이시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중기만 돼도 굉장히 네. 좀 심하다라고 보이시는데요. 그렇죠. 근데 말기까지 저렇게 가신 분들도 있어요. 말기는 손가락 굵기 정도까지도 막 돼요. 새끼 손가락 굵기까지도 되고 혈관이 튀어나온 게 네. 저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 저렇게 심하잖아요. 좀 네. 징그럽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혈액 순환을 하지정맥류 치료하는 거는 거꾸로 흐르는 잘못된. 이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역주행하면 큰일 네,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올라가는 상행선은 올라가는 차만 있어야 되고 하행선은 내려가는 차만 있어야 되는 식으로 의사들이 하는 거는 이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돌려주는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하지정맥류 초기부터 네. 중기 말기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사진과 함께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이제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제 치료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게 혹시 몇 회 정도나 치료를 받으신 분들인가요? 뭐 치료는 뭐 이제 그 지구요법 같은 경우는 3, 4회면은 되게 다 되고요. 그다음에 그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1회로 끝나고 그다음에 경과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시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혈관이라는 건 굉장히 그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도 10분 내에 알 수가 있어요. 흐름이기 때문에 네네. 수도관 딱 터지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물이 착 뛰니까 네. 그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혈관은 치료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금방 5분 내에 알 수 있고 응급처치 가능합니다. 네.